제3회 양주 배리어프리 영화제가 코로나19 이후 처음 대면으로 개최됐습니다. 그 현장 소식을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5일 양주시 배리어프리 영화제가 양주 별산대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2년 동안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배리어프리 영화제가 드디어 대면 행사로 개막을 알렸습니다. 사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배려의 마음에서 영화인들이 뜻을 모아서 이 영화제를 만들었는데 어쩌면 이 양주시가 배려의 도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담고 그런 뜻을 담고 그런 정신을 담고 그런 철학이 담긴 영화제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 양주시에서 이렇게 시작된다는 게 큰 자부심을 느껴도 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응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양주시 지부 주최, 영화제 집행위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영화제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모두를 한 번 더 배려해 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이 행사가 양주 시민들한테 삶의 위안과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 그 배려를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영화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양주의 예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어떤 좋아하는 부분들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게끔 그런 그 배려나 그런 차원의 그 지원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배우들이 의미 있는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일찍부터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영화제 개막식 전 공모 당선작 상영도 진행돼 불곡산을 찾은 등산객의 발걸음도 멈추게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차별과 장벽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들이 문화예술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 양주가 이 배리어프리 영화제를 계기로 해서 그런 면에서 선도적인 도시가 되기를 희망하고 저도 힘 있는 대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9개의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의미와 가치는 어느 영화제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의 무게를 지닌 배리어프리 영화제. 해를 거듭할수록 사회적 가치를 높여가길 기원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